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살해한 20대 베트남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 남성은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해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남성은 2022년 4월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해 전북 군산의 한 대학교에 다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국 공사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국내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